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윤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 분들이 2022년도에 소방설비 기사를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소방설비 기사는 전기 분야가 있고 기계 분야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조금 수월한 것이 기계 분야보다는 전기 분야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기를 먼저 따시고 그다음에 기계를 따는 이런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 중에 내가 기계 쪽에 전공을 하셨다 이런 분들은 기계를 갖다 먼저 따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기를 따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공이 전기도 아니고 기계 쪽도 아니고 그렇다면 전기를 먼저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진로 전망, 응시 자격, 그다음에 시험 안내, 그다음에 효율적인 학습 수서 배우락의 합격 전략. 그러니까 우리 배우락만이 가지고 있는 합격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로 및 전망인데요. 큰 틀로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첫 번째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그다음에 점검, 안전관리 분야 이렇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전관리도 소방 안전관리가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분야가 나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의 기술직의 신입이나 또는 경력사원 채용 시 필수가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자격증을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경쟁하려면 이 자격증을 필수 따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펙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영어 능력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데는 한국사 능력 보는 데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다음 소방 공무원 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득점 점수의 몇 퍼센트 자격 종목에 따라서 그래서 소방 설비 기사는 몇 퍼센트, 그다음에 소방 설비 산업 기사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죠. 이런 가점. 참고로 소방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전공 시험을 갖다 강화시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큰 틀로 보게 되면.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선택 과목, 예를 들면 사회나 과학이나 수학 이런 거다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필적으로 소방학 개론과 그다음에 소방학 관계 법규 이런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법 총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소방에 관련된 그런 기본 지식이 있는지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이 됐을 때이 업무를 갖다 하시려면 이 소방에 관련된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배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많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격증을 통해서 커버한다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은 그런 부분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했는데 경력이 없는 경우와 경력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땄을 때 경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보게 되면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인력이 될수 있다. 주인력이 될수 있고요. 다음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보조 인력이 됩니다. 이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인력은 누가 되냐면 소방 기술사가 되는 거죠. 전문은 여기 주인력은 소방 기술사예요. 그러니까 보조 인력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 소방시설 공사업의 주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이든 전문이든 다 가능해요. 주인력은. 자, 일반, 그리고 전문인데, 참고로 일반이나 전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얘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사 또는 설계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인력. 이 소방시설 관리업은 뭐냐면 우리가 줄여서 소방점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점검. 그 다음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 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것은 우리 이제 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연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기술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연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기술력. 정말 기술력이 되려면은 소방설비기사의 전기 분야하고 기계기사를 다 가진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를 다 취득해야 되는데, 요거 갖다 우리가 이제 쌍기사라고 해요, 쌍기사. 쌍기사를 갖다가 취득하신 분은 이 우연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자, 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경력이 없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땄다. 예,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대다수가 뭡니까? 보조인력이죠. 그러니까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업의 보조인력, 공사업의 보조인력, 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인력, 소방안전관리자, 이거는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기술자에 따른 기술 등급의 분류인데, 자, 특급 기술자가 있어요. 이제 소방기술사.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따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소방설비기사, 전기나 기계 분야 취득하고 8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소방 관련해서. 산업기사는 이제 1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업기사보다는 이제 기사가 자, 경력이 좀 짧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특급 기술자가 되면. 그다음에 고급. 고급은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네, 참고로 소방시설 관리사는 소방시설 관리업의 주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업을 갖다가 등록하려면, 업을 내려면 소방시설 관리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허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봉이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 기사 따고 5년 이상, 산업기사 8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경력. 그 다음에 중급, 소방설비기사 전기 또는 기계 분야.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3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산업기사하고 기사하고 몇 년 차이 나요? 3년 차이 나는 거예요. 3년 차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 취득하고 1년 경력이 있으면 기사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기사가 있어도 기사를 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야 급수가 올라가니까. 이 얘기는 뭐냐? 급수가 올라갈수록요, 우리 연봉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급,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기계. 그러니까 뭐하면? 산업기사 따면 초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 등급 자격인데요. 자, 공사감리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갖다 지으려면 이제 소방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설계를 갖다가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설계를 갖다 의뢰하고 설계대로 공사를 해야 되죠. 이 공사를 시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건물을 갖다 진다고 봤을 때 쫓아다니면서 얘를 갖다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 대신해서 이 공사가 자, 법과 설계 도면에 맞게 적합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감독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감리라고 합니다. 감리. 자, 감리가 바로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공사 감리원의 기술 등급은 상대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초급부터 볼게요. 초급은 기사 따고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초급 감리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전에 오면 소방설비 기사는 중급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공사를 다 한다고 그러네. 근데 이 감리 쪽을 보면 경력 1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봉사를 딱 감독을 하려면 감리는 최소한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그래야 이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급수가 같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감리가 경력이 더 많아야 돼요. 아셨죠? 내가 경험이 많은데 공사 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 쪽은 실무 경력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공사는 실무 경력이 없어 자격증만 들어갈 수 있지만 감리는 실무 경력이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산업기사는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초급 감리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급. 중급은 3년. 산업기사는 6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기사는 3년 있으면 중급 따는데 산업기사는 6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면은 뭐예요? 3배 차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자 고급. 고급은 기사 따고 5년, 산업기사는 8년 이렇게 됩니다. 자,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올라요? 홀수차로 올라가는 거죠? 자, 1, 3, 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2, 6, 8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특급, 기사 따고 8년이고요. 산업기사는 이제 무려 12년이 필요해요. 12년. 그러니까 산업기사 가지고 특급을 다는 것보다는 기사 가지고 특급을 다는 것이 몇 년이 빠르다? 4년이 빨라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급수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4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당장 자격이 산업기사가 될다라도 취득하시고 바로 이제 기사 공부해서 기사를 따서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사는 이제 따면 바로 특급 기술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기사는 경력이 8년이 필요한데 특급은 이제 따면 자 뭐예요? 특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것보다는 자 바로 이거를 갖다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연봉은 많이 받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격의 연계가 자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시작은 뭐부터 하는 겁니까, 시작은? 산업기사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사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 이제 4년제 대학을 갖다 기준했을 때는, 3학년 마치고 4학년 때부터는 기사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마치고 2학년부터는 산업기사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 취득하고 1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기사 볼 수 있고요. 기사를 갖다 취득하고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소방 기술사가 응시 자격이 돼요. 자, 그래서 저걸 취득하면 바로 특급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산업 기사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거나 기사 취득하고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방시설 관리사는 소방시설 관리업을 따려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설 관리사가. 그리고 이거는, 1년에 시험을 한 번 봅니다. 자, 1년에 한 번 시험을 봐요. 한 번. 그래서 상반기에 필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자, 실기 시험을 칩니다. 보통 5월 달에 필기 시험 보고요. 5월 달에. 그 다음에 자 9월경에 실기시험을 쳐요. 1년에 이렇게 봅니다.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걸 취득하고 바로 시설관리사든 뭐 소방기술사든 바로 공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사에서 머무지 마시고 좀 더 높은 걸 향해서 자꾸 올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끝까지 하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시설 관리사는 이제 이 업무 영역이 다른데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자, 시설 관리사는 소방시설 점검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점검만. 그 다음에 기술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할 수 있고요. 시공도 물론 가능해요. 감리도 가능합니다. 큰 틀로. 설계 감리가 자,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연구도 할 수 있고요. 위험성 평가도 할 수 있고요. 안전 진단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어블라트 할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설계하고 이 감리가 주종이 된다. 주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사가요, 설계하고 시공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업을. 자, 설계하고 시공을 겸직할 수 있어요. 겸직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기술사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 그러면 내가 전문 설계업도 낼 수 있는 거고, 전문 공사업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사하고 기술사 있는 사람을 했다 그러면 요거까지 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설계, 시공, 그 다음에 관료까지 낼 수 있죠. 한 명 갖다가. 요렇게. 자, 서로 이제 겸직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설계, 시공, 어디까지, 점검까지는 이렇게 겸직이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산업기사가 됐든 기사가 됐든 얘를 준비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다? 자, 기술사나 관리사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남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올라가서 한계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응시 자격은 이제 Q넷이라고 있죠? 네, Q넷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소방설비 기사 또는 이제 소방설비 산업기사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사.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야? 전기 분야가 있고 기계 분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응시 자격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공부를 했다 하시는 이제 이 수험생 분들은 여기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응시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종에 관계없이 산업기사 있고, 네, 소방 관련 1년 이상 실무 경력. 그 다음에 기능사 따고 3년 이상. 자, 기능사도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3년 이상. 그리고 동일 유사 직무 분야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 다른 종목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뭐 전기가 있다 그럼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처리 이사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 관련 학과의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 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플러스 1년 이상 경력. 그래서 3년 플러스 1년에 4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년제 플러스 2년 이상, 그 4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이런 기술련 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 예성자,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직업 훈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기사 2년 이상, 4년 이상 실무 경력,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 자격을 취득한 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학점 이수자가 있거든요. 4년제 졸업 예정자 106학점 이상. 3년제는 81학점 이상, 2년제는 41학점 이상이면은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시험 안내. 시험 과목, 요렇게 네 과목으로 갖다 시험을 보게 됩니다. 소방원론, 소방전기 일반, 소방관계법규, 소방전기시설의 구조인 원리에서 토탈 80문제를 시험을 보고요.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론이고, 전기 일반은 21번부터 40번까지, 법규는 40일에서 60번, 그 다음에 구조원리는 60일에서 80번까지 이렇게 구성되고요. 자, 사지, 태기령, 그리고 과목당 20문항씩 출제가 되고, 배정시간은 3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과목이니까, 전체 시험시간은 몇 시간? 2시간이 되겠죠? 자, 120분이니까. 2시간 시험 보는 거, 2시간. 이렇게. 자,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 중 과목당 6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봤을 때 40점 이상은 8개 이상이잖아요. 그죠? 과목당 8개 이상의 자, 평균 몇 개? 12개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는 얘기죠. 20문제니까 개당 5점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8개 이상 평균 12개 이상 맞으면 되는 겁니다. 합쳐서. 그러면 12개니까 4과목이니까 자, 전체 80문제 중에서 자, 보세요. 전체 80개 중에서 몇 개 맞으면 돼요? 48개 맞으시면 돼요. 48개. 오, 그러면은 뭐예요? 무려 32개를 갖다가 틀려도 붙을 수 있는 거죠. 32개씩이나 틀려도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잡으면은 이제 뭐예요? 절반 잡으면 40개잖아요. 40개에서 8개를 더 맞추면은 합격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뭐 붙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 하지 마시고요. 100점 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학습 순서를 한번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소방 원론. 그다음에 전기 실을 구조 원리. 자, 그리고 전기 일반, 그다음에 마지막 법규예요.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인데. 자, 이 법규가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암기하고 암기할 게 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 법규에서 뭐 벌칙이라든가 벌칙 특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헷갈려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벌칙을 좀 하시다가 너무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빼버리고 다른 거 맞추면 되니까. 네, 그러셔도 돼요. 그다음에 외울 게 좀 많죠. 암기할 거. 자, 소방전기 일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계산이 좀 있어요. 계산. 계산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 전기실의 구조 원리 같은 경우는 요 과목은 실기시험에 또 상당히 중요하고요. 외울 것도 많아요. 실기시험에 중요하고 암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방원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장 쉬운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두 번째 하고, 자, 그리고 어려운 거 세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법규인데, 이거는 뭐냐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보셔야 되니까, 순서당을 봤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법규가 이제 개정이 되는 또 부분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를 잡는다. 자, 그래서 점수는 이제 80점, 80점, 그 다음에 60점, 60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방 원료는 80점 맞기가 쉬워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전기실을 구조 원리는 좀 어려운데, 왜냐면 외울 게 많으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얘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80점을 맞으면 실기 합격이 쉬워져요. 이걸 맞으면. 왜냐면 얘 자체가 실기 시험입니다. 요 기준을 갖다 쓰고, 기준 갖다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과목이고요. 소방 전기 일반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락이라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과락, 과목별 낙제, 과락.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60점,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 맞을 생각으로 공부하셔도 된다. 물론 전기를 갖다 공부하시는 분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12개에 맞는 것도 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12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관계법규 60점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실기에 관련된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이 실기에는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배우라 합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자 비전공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강의가 기초 강의가 있고 입문 강의가 있고 기본 이론 기출 문제 파이널 강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너무 없다 그러면 기초 강의 보시고 이제 이걸 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입문 강의부터 보시면 되고 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파이널 파이널 강의는 뭐냐 과목별 문제 과목별 문제 네, 과목별에서 중요한 문제만 발췌해 가지고 정리한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 마무리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초수학 소방용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은 오해도 자 기본이론을 갖다 먼저 정리해야 되니까 최소한 5번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5년치, 5년치를 최소 5번 정도 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이널 강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공자는 기본이론, 기출문제, 파이널 강의 이런 순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기본이론 3회독,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5년치 5회독이요. 자, 그리고 광업별 100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공자들은 이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순서가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기본이론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거 가지고 기출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합격 전략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라.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전체로 몰려때려도 기출문제를 쭉 스크랩을 해보는 거예요. 광역별로. 그러니까 자, 제가 처음에 문제 번호 알려드렸잖아요. 만약에 원론을 정리하겠다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 자, 1년에 3번 시험 보니까 1회차, 2회차, 그 다음에 뭐 4회차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1년에 3번이니까 자, 그거 갖다 보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만, 1번부터 20번만, 1번부터 20번만 해서 자주 나오는 게 보이면 체크 갖다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 핵심만 집중을 하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조금 뭐 말도 안 되는 암기법, 그 다음에 요게 좀 어떻게 보면 웃긴 그런 이제 외우는 방법을 또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서 외우는 거예요. 어차피 중요한 거는 답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먹어요. 조금 이제 유치한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기억은 오래 간다. 그런 거. 그 다음 공부 순서는 서술형 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쉬운 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쉬운 거 먼저 어려운 건 되도록 답을 외우자. 왜? 어려운 거는 풀어도 어려우니까. 뭔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어려운 건데 반복해서 자주 나온 것을 답만 외우자 이거예요. 그거는. 그럼 모든 계산 문제를 답을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안 되는 거는 답을 외우자라는 얘기예요. 오답 노트 만들자. 내가 공식을 잊어먹었던지 아니면 공식에 따른 단위를 갖다 잘못 생각했던지 이런 것들 적는 겁니다. 이게 오답 노트예요. 그리고 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갖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매일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까지 딱 공부를 하는데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운동과 똑같잖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 되는데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아 귀찮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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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자신감 갖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갖다가 안 해서 못한 거지 지금 하면 다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갖고 하세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자. 자투리 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버린 시간 많죠. 예를 들면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고 핸드폰 막 인터넷 검색 이런 시간에 핸드폰에다가 내가 외울 걸 갖다 그 사진을 찍던 어떻게 저장해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심쓰는 시간에 그거 보고 밥 먹으면서도 물론 가족 간의 대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밥 먹을 때 또는 뭐 직장 동료 혼자 먹을 때도 그냥 보고 이렇게, 그죠? 뭐 웃긴 얘기하면 그냥 웃어주고, 내가 외울 거 외우고, 그런 시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뭐 우리가 산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산책할 때도 요거 이제 보면서 하면, 운동도 도는 거죠. 운동도 하면서. 그런 시간만 하면 하루에 두세 시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투리 시간. 그리고 요점 정리 노트는 필독, 반복학습이고요. 모르는 것도 서너 번 하면 다 된다. 이런 얘기니까 자신감 갖고 반복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에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다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제가 가진 노하우를 다 전술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